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A형 남자. A형 여자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반가워요. 네, 오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어, 뭐야? 밤이에요? 아, 저 밤 엄청 좋아해요. 생밤, 생밤 다 좋아요. 생밤은 싫고 저는 그냥 밤, 삶은 밤 좋아해요. 생밤 오도독 구운 밤도 오도독. 맛있고 옛날에 저 친구랑 산에서 야영할 때 3일 동안 산속에서 텐트 타고 잤거든요. 그때 요 밤 진짜 이 그때가 가을이래가지고 밤철이래가지고 산속에 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거 따가지고 삼시세끼를 밥만 먹었어요. 진짜 쌀만 먹고 구워 먹고 와 그때 얼음치 먹었네. 멧돼지 밥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옆에 몰랐는데 텐트 다치고 한데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옆에 무덤이었어요. 3일 동안 잤는데 그걸 몰랐던 거라. 원효대사 해동물 같아. 어우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밤을 우유마루에 감쌌어요? 네, 그럼 밤 몰드를 만드는 거겠죠? 윗부분은 뭘 안 감쌌는데? 그러면 위에만 뭔가 쓸 것 같은 그 느낌이지 않나요? 톱이 나왔어요? 뭘 하려는 거죠? 톱을... 아! 이거 그건가 봐요. 호박 그 박 흥부와 놀부 이 박을 박을 자르면 뭐가 나올까요? 예, 착한 일에서 마을지기님은 착한 일에서 이 밤 어? 밤 머리를 벗겼어요. 어. 근데 밤이 썩은 건가? 어, 저거 있겠다. 저 삶은 밤 구운 밤 아니에요? 구운 밤이잖아, 아닌가? 뭐야? 근데 막 벗겼는데 부러졌나 봐요.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번에 주다가 왜 레진을 부어버리지? 신기한데? 밤 껍질 안에다 레진을 부었어요. 어, 그러니까. 혹시 밤을 레진을 만들 건가? 지금 이 정도 레진을 콸콸콸콸 짜주고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 글리터 비스무리한 건데요. 은 색깔로만. 네. 도대체 뭐가 나오려고? 밤 먹는 밤은 아니겠고. 어 처음에 오이마루 모니 떴던 데다가 그 밤 모니 떴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 좀 들어갔다가 저렇게 구워가지고 그러면 경화를 시키겠죠? 네, 경화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일단 밤 뭐가 나올까요? 밤 부위를 뭐라고 해야 되지? 밤을 윗동이라 해야 되나? 밑동이. 머리 부분. 머리 부분? 아, 나일 것 같아요? 난 저는 모르는데? 밑에는 레진이고 윗부분을 밤을 하고 합체시켰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애양 여자 방금 소리 지르다가 어디에서 미끄러졌어요. 아파. 애양 여자의 고통은 애양 남자에게 행복이랍니다. 진짜 못했어. 일어났다는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라 하죠. 미안합니다. 지금 불투명한 부분을 레진으로 투명하게 다시 코팅해주고 있어요. 뭐 모양을 일단 확인했는데 막 그게 실패한 거 같으면 다시 어떻게 수업 보수라고 있는데요. 예쁘다. 오, 엄청 뭐 고급지게 되긴 보이는데. 요즘 마을별님 상대모사 연습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을별이에요. 내가 다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을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별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을별이에요.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 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더 연습해 올게요. 결국엔 우리 밤이 열쇠고리가 열쇠고리가 되었다는 아주 슬픈 전래동화였습니다. 저 귀이개 같이 생긴 저거 뭐죠? 귀우비개예요. 아 진짜요? 저 귀우비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귀우비개 아니에요? 네. 저거 믹싱 스틱이라는 건데 쓰기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지금 귀우비개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거 뭘 갖고 귀우비개 만들면 안 되지 않나? 대량 생산. 어? 우와! 뭐야? 축강가루라 가지고 넣었다 램프에 넣었다 뺐더니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어, 발광. 그렇네. 근데 요번에 마을지기니 레진은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레진 가다예요.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지금 쪼꼬미 친구들이 A형 남자에게 마이너스 500점 주는 순간인가요? 아니, 너무 우리 친구들 레진 그거 많이 쓴다고 뭐라 했단 말이에요. 아, 쪼꼬미 친구들의 얘기를 대신해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그러니까 작게 써가지고 뭔가 결과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가요. 많이 썼어요. 저 어저께 이빨 뽑았어요, 애영진아 씨. 아, 축하합니다. 아, 솔직히 뽑으면 안 아팠는데요. 축하합니다. 그거. 어? 이것은! 슬라임 아니에요? 아, 뭔지 모르시겠어요? 몬스터 슬라임 그거 괴물 피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치? 아니에요. 어, 아, 피치인가? 하하하, 피치다.
A형 남자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피치 별로 안 좋아해요. 라이언 좋아해요. 카카오 프렌즈 좋아하고. 어, 근데 이게 반전이다. 이게 대박인데? 너무 귀여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야광이 되잖아요. 그 반대면 빛나겠네? 네. 피치가? 오, 이거. 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 처음에 만들 때 약간 실망했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런 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피치를 본 순간, 야 역시 말지기다, 말지기님이다. 알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를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말지기님 스킬 정말 놀랍고 놀랐습니다. 축하 축하.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어 엄청 귀여운데 진짜 저거는. 귀여워요. 그 밤 되면은 밤에 말지기님이 클럽 같은 데 가면 저렇게 불빛이 야광으로 불빛이 나가고 어 저기 말지기구나 이러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일 핫할 것 같은데요. 예, 밤에 그럴 때에도 특히 빛나면은 말지기인지 아세요? 하고 달지 안 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또 요새 영사 왜 짧은 것 같죠? 짧아야 재밌어요. 길면 재미없어요? 오히려 더? 애형 남자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가 내려간 거 아세요? 서울 날씨가? 네, 엄청 추워요. 아, 진짜 너무 추워요. 지금 남쪽 지역도 원래 눈이 잘 안 왔는데 요번에 눈도 많이 와가지고 부산산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눈 많이 왔다고. 그래갖고 서울에서는 눈 지극히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 했죠. 아무튼 너무 추워요. 눈 내리는 게 싫어지면 나이 드는 거래요. 아, 근데 저 솔직히 부산 살 때는요 눈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서울 와서 눈 한번 보는 순간, 눈 보고 그 다음부터 눈 오는 순간 제가 눈 싫어했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엄청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내복 입고 다니세요. 내복 알았죠? 아 히트텍이라고요. 내복 입고 다니세요. 진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저희 우리 여기 일하는 친구들도 다 감기 걸렸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A형 여자 A형 남자였습니다. 다음 안녕.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